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오늘은 콩실님 실방통에 주문한 채원들에서 온 예쁜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하시죠? 감기가 걸렸답니다. 너무 나대고 돌아다닌 탓인 것 같아요. 스프리스 올리버. 스프리스 올리브 이거 5,000원짜리인데 롱다리예요. 롱다리. 롱다리.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요런 걸 이렇게 롱 화분에 제가 이제 화분을 아직 이따가 심어야 돼서 이거 풀면 흙이 너무 우수수수수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언박싱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유토피아 자구에서 떼낸 두 개. 유토피아. 그래서 두개 구입했답니다. 7,000원씩. 근데 자구치고는 엄청 튼실하고, 이거 보세요. 그죠? 이미 뭐 어른처럼 컸어요. 자구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골드 봉랑, 계절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꽃 하나 사서 시들은 것보다 1년을 보면 더, 1년을 더볼수 있는 이런 예쁜 거. 이거 색깔은 안 빠진대요. 어디서 키워도. 그래서 이거 들여왔어요. 방울봉랑금. 은근 좋아하나 봐요. 동그리들을. 내가 동글동글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거 벽어연금. 벽어연이 저희 집에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잘 안, 내가 물을 너무 안 주는 건지 쪼글쪼글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분 보니까 이 벽어연금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000원 주고 하나를 구입했답니다. 이제 잘 키워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희성. 희성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너무 웃자락이 키워서 컸었나? 예쁘죠? 이거 3,000원짜리예요. 너무 예쁘죠? 키워볼 만해요, 이런 거. 그리고 그냥 방울복랑. 그냥 방울복랑 2,000원, 2,000원. 근데 정말 그냥 단단하게 굳었어요.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너무 너무 귀여워. 좀 작은 화분에 탁 심어놓으면 아주 앙팡지고 야무지게 잘 있을 것 같은 애. 빨간 게더잘 보일 것 같아. 오늘부터 장갑을 거꾸로. 그리고 엄청나게 크네. 이게 화면에 다 잡아질까? 노블이에요, 노블. 7,000원짜리. 7,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커요. 대형 화분에 심어놔야 되겠어요. 너무 이뻐. 자구도 엄청 잘 단대요, 얘가. 그냥 우리 집에 마스코트로 키우려고요. 뻥안 치고 내 얼굴만 해요. 내 얼굴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 오, 자구도 잘 올라오는 데다가 목대 좀 보세요. 목대 고목 같잖아요. 고목 그죠? 우리 집의 마스코트 롱다리 화분에다 심어서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쪼꼬레금. 쪼꼬레금이 이거 2,000원씩인데 얘가 물이 빠지진 않아요. 이게 지금 빠졌다면 이게 물 빠... 아, 뭐가 온 거야? 이런 것좀 그만 왔습니다. 아, 이거 뭐할때 이런 이상한 문자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초콜릿금이 이것보다 물이 들면 훨씬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이게. 근데 이건 지금 이렇게 희끄무연 하잖아요. 이게 제일 빠진 색감일 거예요, 아마. 이게 2,000원씩인데 제가 다섯 포트를 일부러 이렇게 야무지게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켰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예요.
요런 것들을 조그만 데 꺼내놓으면 막 부셔지거든요. 부셔지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저거야. 저거 커피 캐리어 그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 미니미니 한 애들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오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넣어놓은 게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쁘죠. 꺼내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튼실하네요. 이거 얘네들 조금 다리 짧고 넙대대한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뻐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진한 색으로 물들어 가지고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키워본 애들을 또 키우고 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얘는 연지곤지가 하나 있는데 연지곤지를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애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 하나씩 박스 칭칭 감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루기도 너무 편해요. 막 이렇게 막 풀러내는 것보다, 신문지 휴지 막그 안에서 풀러내는 것보다, 연지곤지. 있는데 이게 예뻐서, 8,000원 주고, 하나, 또, 사탑니다! 얘가 손톱 끝이 물들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나 구입했고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에코 조세핀이라는 아이인데, 이게 찾아보세요. 뭐, 애플에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벤트 당첨이 됐답니다. 무슨 이벤트였겠냐고요? 궁금하시죠? 실방 중에 우리가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또 그런 쪽으로는 좀 약은 편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채원뜰 롱을 타닥 쳤더니 채원뜰 몇번길딱 나오길래 얼른 댓글 달았다가 1등으로 당첨됐답니다. 벌써 채원뜰 농원에서 이벤트로 뭐 얼마나 여러 개를 받은지 지금 그 재미에 저 재미에 지금 계속 다른 데서도 이벤트 할까? 뭐 이러는 욕심 많은 욕심꾸러기 마리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 다육을 시작하고 나서 다육을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됐잖아요. 근데 이상한 이벤트 당첨이 잘 돼요. 무슨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다육이하고 저하고 어디 실망하는 데서 우연히 그냥 숫자 적었다가 화분도 되고 다육이도 되고 못도 되고 참 그래서 이런 걸 선물로 많이 받고 있는 거 중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랑 저랑은 궁합이 잘 맞는 걸로 마리만 그렇게 정했답니다. 다육이한테 잘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로 자꾸 기분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응모해 보세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직 엄청나게 비싼 거한 몸값을 가진 애들은 저는 키울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초보라서 많이 죽이고 이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애들, 비싼 애들 데려가서 죽이면. 그래서 지금 배워가는 중이고 이래서, 가격이 저렴한 애들 위주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이제 키우면서 노하우를 발견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시는 모든 일 기분 좋게 하시고, 좋은 만남들,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